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1, 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양천구에서도 이틀 연속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 A씨가 확진됐습니다. 남편의 감염 이후 A씨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 전원에 대해서 어제 긴급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어제 밤늦게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오늘부터는 정상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A씨 포함 양천구에서는 30일과 1일 잇따라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은평구에서도 8명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2명은 아직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회사, 병원 등 일상 감염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강남구 영어학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렵고 강의실 면적이 넓지 않아 수강생 간 거리 두기가 충분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특성상 강사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며 강의를 하여 비말 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방역 당국은 서울에서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6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